반갑습니다. 2024년 3월 8일 현재 시간 8시 45분입니다. 자, 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HLB 화이팅. 진짜 글씨도 너무너무 이쁘게 잘 쓰네, 씨. HLB 화이팅. 자, 3월 11일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자, 월요일 보시면요. 어떤 종목들이 또 이슈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약간 좀 짬뽕되는 기분이에요. 일단 뭐 에코프로 쪽, 에코프로 이쪽. 자, 이쪽은 지금 조금 빠지고 있고, 같은 전진대 빠지고 있고, 대신에 지금 이수 스페셜, 티켓미칼, 전고체 쪽은 전고체 쪽은 또 급등하고 있죠. 이게 바로 같은 전지래도 이게 전고체하고 일반 고체하고 좀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고체가 훨씬 더 이렇게 뭐그 파워라든지 그리고 물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단지 가격이 조금 더 나간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는데 대신에 가격 대비해서는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시장 자체는요, 많이 좀 혼조롭긴 합니다. 예, 많이 혼조로운데,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 있습니다. 실제로. 예, 계속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참고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위너스 TV를 보시고 깔끔하게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죠. 앞에 제가 영상을 찍어 놨는데, 정말 HLB가 역사적인 신고점. 역사적인 신고점이 왔습니다. 역사적인 신고점. HLB가 역사적인 신고점이 오늘 깨트렸습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무려 4년, 5년 만에 지금 신고점을 깬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깬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총각 때, 몇 년을 갔다가 자빠뜨리려고 마누라를 갖다가 1년, 2년을 막 자빠뜨리려고 막 하다가 5년 만에 자빠뜨렸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제가. 1년, 2년 동안 자빠뜨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결국적으로 안 자빠뜨리다가 5년 만에 지금 장대 양봉이 나온 겁니다. 장대 양봉이 나온 겁니다. 이게 오늘 완전히 기분이 죽이주는 겁니다. 지금 HLB가 장대 양봉, 여러분들. 정말 이게 인간 장대 양봉이 나온 거예요. 장대 양봉.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오늘 역사적인 HLB의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월요일날 추천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씨부리고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자, 오늘 8시 48분. 자, 첫 번째 추천주는요, 금량 하겠습니다. 금량. 단기 수익, 중장기. 이 금량은요, 제가 실제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여기서 지금 전구체가 쏟아질 배터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것도 결과적으로 20만 원 이상 갈 겁니다. 그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나오는 매출이 장난이 아닐 거라는 거지. 지금 땅 사놓고 지금 공장 짓고 있어요. 금량에서.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아, 금량에 한번 더 갔다 와야겠네. 금량에. 그래서 이 금량도 단기, 중기 스윙으로 괜찮다는 거. 예, 단기, 중기 스윙으로. 지금 사놔도 괜찮다는 거. 지금도 싸다, 이거. 예, 이것도 지금 싼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도 시총 14조, 15조, 20조 보셔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레고캠 바이오. 자, 이거는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추천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단기 스윙. 세 번째, 에이징랜드. 자, 이것도 단기, 중기 다 됩니다. 예, 다 돼요. 이거 시총이 에이징랜드는요, 시총이요, 지금 보시면 1조가 안 됩니다. 이거랑 비슷한 회사, 약간 비슷한 회사들 지금 시총이 전부 3조, 4조, 5조예요.
이것은 왜 이게 1조가 안 되느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이거는 시총 1조 갑니다. 아시겠죠? 단기, 중기, 장기로 사놓으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좋습니다. 에이징랜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해외에서도 지금 에이징랜드 IR도 개최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시총이 정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있으시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실 거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로 HLB입니다. HLB 방금 이야기한 HLB 이거는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시작이에요. 이거 아이고 대표님 지금 높아서 어떻게 사요? 이거는 그냥 그거는 아니에요. 앞으로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HLB는 이제 시작이에요. 5월달에 FDA 통과. 그 이후에 전세계 수출, 특허, 난리 부르스입니다. 이거는 간암 신약입니다. 이게 없으면 사람을 간암 걸리신 분들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데 이거 리보세라님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가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초대박인 거지. 말 그대로 초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HLB 오른쪽 불알, 초전도체 왼쪽 불알, 이 HLB 오른쪽 불알, 이거는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단기, 중기, 장기 다 된다. 예, 말씀드리고 하나는 바이낸스입니다. 바이낸스는요, 4월달에 미국 아마케, 예, 미국 아마케가 있습니다. 미국 아마케, 거기에 발표가 있습니다. 예, 미국 아마케 4월달에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거기서 또 뭔가가 이슈가 터집니다. 이 바이낸스. 그래서 요거는 바이낸스는 단기 스윙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 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요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꿀리는 거 뭐 다 따라하면 더 좋고 꿀리는 거 한 개 두 개 또는 두 개 세 개 요 정도 딱 하시면 된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위너스 TV는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뒤에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제가 통닭도 사드리고 못하시는 분들은 한 대씩 이래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아프겠죠? 사사 때릴게요. 여자분들은 사사. 남자분들은 남녀 성차별한다고? 성차별한 거 맞다. 성차별한데도 어쩔 수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 위너스 TV를 봐주시고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행복방에서는요 상한가 두 개 나왔습니다. 상한가 두 개 나왔고 저희가 또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이 조건 검색 시 V 검색 시 드리고 있습니다. V 검색 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실 분들도 010-8260-9542로 연락을 주세요. 010-8260-9542로 절실하다. 예,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오늘 저희 행복방 VVIP 행복방에서는 바로 상한가 두 개 깔끔하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오늘 멋지게 나왔습니다. 레이크 머트리얼즈부터 해가지고 오늘 첫 번째 종목이에요. 오늘 보시면 오늘 첫 번째 종목 레이크 머트리얼즈 바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수익 바로 나갑니다. 확실한 종목을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저희 행복방에서 레이크 머트리얼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CCS 전부 다 수익 나왔습니다. 전부 다. 예, 전부 다 수익 나왔어요. 한농화성도 나왔고 전부 다 수익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하실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도 요 CCS 나갔죠. 오늘 두 가지 전부 다 상한가 나왔다는 거 알려드리고 검색시까지 제가 드리니까 혼자서 개 틀리지 마시고 위너스 TV를 믿고 따라 하셔야 됩니다. 혼자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러면 틀리고 난 다음에 항상 후회를 합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하실 분들은 010-8260-9542로 절실하다 문자 주시고요. 최강 단타반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전날 미리 추천을 드리니까
항상 여러분들한테 큰 힘이 되실 겁니다. 나이트반도 저희가 매일매일 저녁 12시에 잠도 안 자고 추천을 드리니까 믿고 들어오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들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위너스 TV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이 하신 분들, 특히 HLB 보유하신 분들은 반드시 저희한테 공동 대응 받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